네, 오늘 기프트로 해서 데모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5월에 서양에서 장미가 서양의 꽃이라고 한다면 작약이 우리 한국의 꽃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5월에 가장 인기 있는 소재가 작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작약 농장도 방문을 해봤고, 그래서 작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일찍 시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약을 이용해가지고 파베이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용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 이제 데몬을 서울에 많이 쫓아다닐 때 거기서 샀었던 건데 실버로 돼 있던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또 편리해가지고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그런 용기인데, 이번에 제가 꽃이 좀 화려하기 때문에 블랙으로 칠을 좀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파베이하기에는 우리가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하고 기프트로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받으시는 분들에게 또그 과일도 좀 드시라고 해서 제가 바나나하고 오렌지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파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 기능사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제 마디초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마디초가 많이 있길래 좀 요걸 활용해서 해봤고요. 저는 성전 꽃꽂이를 굉장히 많이 수업을 하는데 이 마디초를 크게 작게 해서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소재가 좀 빈궁하고 그럴 때는 마디초를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마디초가 이제 그냥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와이어를 18번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크게도 하고 연결해서 아주 더큰 작품도 할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그런 소재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약이 지금 이제 이쪽에는 제가 농장에서 직접 가서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약을 요거는 농장에서 꺾은 것은 제가 열 처리를 안 하니까 금방 벌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고민은 했습니다. 너무 피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컬러가 괜찮죠. 이게 이건 농장에서 제가 꺾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절화를 산 건데 절화가 확실히 이제 처리도 잘 되어 있고 재배 기법도 좋아서 그런지 꽃이 훨씬 예쁘기는 해요. 우리가 겹작약이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때는 겹작약이 훨씬 수명도 길고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기는 한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예쁘고 어제 굉장히 몽우리였었는데 점점 피기 시작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네, 어떤 분이 받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네, 간단하게 했습니다. 짧게 하라고 제가.